2017년 5월 21일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주일 저녁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숭의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교인 대상 명랑운동회가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복지관 3층 및 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1지역부터 8지역, 외국인 2팀 등 총 10개 팀의 피구, 족구 등의 경기와 공연,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며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전교인이 단합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 화보집 사진을 촬영합니다. 100주년 준비위원 사진 촬영이 금일 4부 예배 후 대성전에서 있으며 주일 저녁 예배 후 각 지역별로 두 장씩 촬영하오니 교구별 인원 전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숭의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전교인이 함께하는 100주년 100일장이 6월 4일 주일 교육국 및 교회 마당에서 내 사랑 숭의교회 200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라는 주제로 글짓기, 그리기, 붓글씨, 캘리그래피 분야 등이 열립니다. 학생부는 당일 교회에서 진행하며 성인부는 미리 완성된 작품을 6월 4일 오후 1시까지 본당 2층 행정실이나 교육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금일 4부 예배 후 5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해외 선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최영선 선교사님이 가져오신 그라비올라 차를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중국 비전 출입 역사 탐방이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연길, 용정, 백두산, 훈춘, 단동 일대의 항일투쟁과 초기 선교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관과 선교의 비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년국 해외 단기 선교가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인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도 선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장난감을 후원해 주시면 선교하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도감사를 28일까지 실시하오니 각 국 및 기관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준비하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유홍 권사, 이경순 권사의 장남 배현우 군과 문정은 양의 6월 3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의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이 지역이 담당합니다. 다 같이 함께요!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